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했고요. 제가 11살 때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뇌수막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볼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다행히 그 볼링을 치면서 저의 재능도 좀 발견하고 29살 때 프로볼링 선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볼링 선수로서 저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당시엔 너무나 강해서 저의 삶은 항상 부정적이었고 힘들었고 좌절했습니다.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알파 코스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셔서 알파 코스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알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저한테는 남아있습니다. 그때 리더였던 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어요. 그래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많은 부분을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,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리더의 역할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알파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아서 지금 잘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.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,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초반에는 그랬던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알파를 통해서 정말 변화되는 걸 느꼈고 그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파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걸 겪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진정으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본인의 신앙심도 한번 점검해보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알파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